스카프링과 고정용 자석을 준비합니다. 한쪽 자락을 반대편 자락 안으로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깔의 자락의 길이를 짧게 조정합니다. 감추려는 깔의 자락을 좁게 접고 반대편 자락은 살짝 펴서 접어둔 까레를 단단히 감싸줍니다. 이때 까레 자락이 뭉쳐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까레의 폭이 좁을수록 스카프링을 통과시키기가 수월하고 까레의 손상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스카프링을 통과시킨 뒤 링을 목 옆으로 옮깁니다. 이때 스카프링이 드러나도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링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링을 조금 당겨 360도 돌리면 링을 스카프 아래로 감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까레를 고정시키기 위해 자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까레 자락을 고정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자석으로 까레 자락을 고정시켜 마무리합니다.